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잘 정리해 두셨나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작성 기준 원칙이다라고 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에 6가지 작성 기준 원칙 있었고요.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여러분들 뭐 1년 기준 원칙이다. 유동성 배열법이다. 총액주의다. 잉여금 구분 원칙이다. 뭐 그리고 또 구분 표시 원칙, 그리고 미결산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 있었죠. 손익계산서 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발생주의,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 그리고 총액주의, 그리고 마지막 구분 개선 원칙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했었는데요. 이 재무상태표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날짜 쓰는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서 사진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고 동영상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걸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각각 배웠지만요. 사실 이들 사이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재무제표다라고 할때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5가지 있다고 했었고요. 그중 이제 현금 흐름표와 관련해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현금 흐름표랑 같이 연결이 되는지 이번 강의에서 같이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계의 첫 걸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좀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에게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지금 적금 통장에 1,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번 달 만기라 마지막에 100만 원만 넣으면 끝나요. 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적금 통장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월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럼 이제 1년 뒤 만기에 1,200만 원을 이제 수령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친구 이제 11개월까지 잘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런 적금은 안 깨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번 달 월급 받고 카드값이랑 공과금 다 내면 요 100만 원 남는 거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그래서 1,200만 원 만기 적금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도 쓸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우겠지만 그냥 이 대화만 가지고서 내가 나만의 재무제표를 좀 작성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월급을 받으면 수입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손익계산서의 표현 방식으로는 수익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이 친구가 한 300만 원 받는 친구였던 거야. 수익 300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각종 공과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빼고 나면은 비용 2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보니까 이익이 100만 원 남는 거죠. 이 이익을 자신의 적금 통장에 넣고 싶대요. 그러면 적금 통장에 넣을 때에는 내 통장 자산이 있어요. 통장에 현재 1,1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별도의 빚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다 이건 자기 찐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부채가 좀 있더라, 빚이 좀 있더라, 그러면 빚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 있더라, 그러면 이 친구의 사실 찐내 거는 1,000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는 월급을 받아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남는 이요 100만 원을 뭐 하고 싶대요? 여기 적금 통장에 추가로 더 넣고 싶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가로 여기에다가 더 넣게 되면 이대로 끝나는 거냐? 자, 그럼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린 분명히 왼쪽에 자산은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합이랑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도 친구한테 100원 빌려왔고 찐내돈 200원 있었고 그래서 내 손에
300원이 들려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 1,100원에 대해서 1,100만 원, 1,100만 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 뭐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 상태. 내가 여기에다가 벌어들인 이익을 내가 통장에다 넣어놓는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은 찐 내 거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나의 자본, 찐 내 돈은 1,100만 원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에는 1,200만 원이 찍히게 되겠고, 그 중에 이제 100만 원은 나중에 빚 갚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수익, 비용, 나눠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리고 진짜 내 거, 그래서 나의 자본이 얼마인지 한번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해보면 좋겠죠. 자, 언제 좋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고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친구한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나한테 돈 빌리고 싶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돈 빌려줄 수 있어. 근데 너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나에게 줘. 나한테 확인시켜줘. 네가 진짜 내 돈 빌려가서 갚을 수 있는지 내가 그거 보고서 돈 빌려줄게. 뭐 사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근데 친구 사이의 우정이 금가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 나왔을 때 그 이익이 재무상태표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가지고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리뷰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재무상태표 뭐 사진이다 라고 하면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다 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 회사가 처음에 1차 연도에 영업을 개시하고서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연도에도 열심히 영업을 했고 이렇게 또 하나의 기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회도 회사는 열심히 영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 기회도 이 회사는 열심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는 손익계산서다라고 하죠. 그래서 1월 1일 시작부터 12월 31일 끝나는 때까지를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그 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뭐 얘를 1기다, 2기의 손익계산서다, 3기의 손익계산서다, 4기의 손익계산서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재무상태표를 12월 31일 날짜로 작성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일정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요 일정 시점과 일정 시점, 그 사이는 일정 기간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 작년에 끝나고 나서의 재무상태표가 있겠고, 올해도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 대한 재무상태표가 있겠고, 그 시점과 시점을 연결해주는 그 기간은 손익계산서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창업 초기에서 이 회사가 친구한테 빌린 돈 혹은 은행에서 빌린 돈, 대출 1억, 그리고 찐 내 돈 2억 해서 3억의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회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아까 에어프라이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에어프라이기 회사 차릴 때 나도 돈이 막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사업준비자금 2억 원에다가 은행대출 1억 받아서 돈을 가지고서 뭐 은행에 예금한 상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놓은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품으로 완성해서 상품으로 준비한 상태도 있겠고요. 회사에 건물을 샀으면 건물도 있겠고, 기계장치도 있겠고, 이렇게 자산의 형태로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이제 내가 열심히 영업을 합니다. 열심히 영업을 해서 우리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1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볼 거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보기 전에 이게
첫 번째 시점이고 이게 두 번째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일정한 기간에 바로 이렇게 1년 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에어프라이기 기계를 굉장히 열심히 잘 팔았어요. 그래서 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거죠. 혹은 5억 원의 수익을 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수익이다라고 하면 매출뿐만 아니라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고서 월세를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누군가에게 돈을 대여하고서 이자를 받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인 게 실현된 수익이 5억 원이다. 자, 그다음에 그 5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은 전체 3억이더라. 그래서 5억에서 3억을 차감한 나머지 2억이 드디어 내가 내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2억 원은요, 뭐를 늘려주게 되는 거냐면요. 찐내 돈이 원래 시작할 때는 2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영업을 열심히 열심히 했더니 내가 2억을 남기게 된 거죠. 이 남긴 2억,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기말에 1년 뒤에 남게 되는 찐내 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자, 마지막 내찐 내도는 얼마가 될 것이다? 나머지 부채나 이런 거 변화 하나도 없다 치고, 부채 변화 없다 치고, 찐 내도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4억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 잘못 써온 부분이 있죠? 지금 보시면 부채는 그대로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내돈 2억 원에 내가 벌어들인 이익, 플러스 되는 이익까지 합쳐서 드디어 찐내 돈이, 찐내 거, 진짜 내 거가 4억 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왼쪽에 자산도 몇 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태이다. 2억 원이 더 늘어나서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회사가 창업 초기에는 자본 2억 원밖에 없었지만요. 1년 동안 영업을 열심히 해서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이 2억 원에 대한 대가만큼 같이 이 잉여금으로서 자본안의 증가를 가지고 오고요. 자본의 증가가 바로 왼쪽 자산의 증가로까지 이어져서 전체 자산은 5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이 앞에 시작할 시점에 창업 초기 시점과 그다음 1년 후 시점에 그 기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로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좀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이익이 나왔어요. 즉, 수익 5억 원에서 비용 3억 원을 뺐더니 이익이 2억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 2억 원이 나오는 거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 진짜 내 돈은요, 얼마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2억이 있었어요. 근데, 기말 자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인지를 잘 못하셨을 텐데요. 기말 자본은 단순하게 이식만 보더라도 얼마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4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디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본 2억, 기초 자본 2억에 이익잉여금까지 더해진 2억을 더해서 기말의 자본이 바로 4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손가락 다섯 개 가져다 놓고서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영업을 하기 전에 내 돈이 300원 있었어. 내가 영업 다 끝내고 나서 금고에 돈을 세워봤더니 500원이 되더래. 그 얘기는 내가 얼마를 추가로 더 벌었다는 이걸 200원을 추가로 더 벌었다는 얘기죠. 즉, 영업을 끝내고 나서 남는 돈에다가 원래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을 300원을 빼면 이 200원이라는 내 영업의 결과물, 200원의 이익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초, 기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요, 1월 1일, 12월 31일 이렇게 이제 회계기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데요. 1월 1일 시작하는 시점을 회계에서는 기초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12월 31일 끝나는 시점을 기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X1년도다라고 작성을 하면 이 X1년도 기초, 그 다음 X1년도 기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3억 있었고요. 부채가 1억 있었고요. 자본이 2억 있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시점을 1월 1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초자산은 3억, 기초부채는 1억, 기초자본은 2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가서 보았더니 자산은 5, 그 다음에 부채는 그대로 1, 그 다음에 자본은 4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고요. 12월 31일은 기말, 즉 기말 자산은 5, 기말 자산 5억은 기말 부채 1억과 기말 자본 4억을 더한 값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죠. 자, 1월 1일 날 기초 자본은 2억이었고요. 그 다음 12월 31일 날 기말 자본은 4억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라고 물어보니 중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올 때 이익이 발생했고 이익 2억 원만큼 발생한 만큼이 더해져서 기말 자본 4억을 나오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이익은 기말 자본 4억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기말 자본 4억에서 기초 자본 2억을 빼면 이익 2억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얼마가 산출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이 회사의 수익이 5억이고 비용이 3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기초 자본이 2억이라고 한다면 기말 자본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자본 2억에다가 이익 2억을 더해주면 기말 자본 4억이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수익은 5억이고 비용은 3억입니다. 기말 자본은 4억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기초 자본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이 2억이다. 이 이익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금액이랑도 동일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렇다면 4억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2억의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기초 자본은 2억 원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응용해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식을 또 이렇게 써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상관없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이익이다.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게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제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뺐을 때 이익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건요. 이 주주와의 다른 주식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 이 회사가 오로지 순수하게 영업만 했을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기초 자본이 2억이었는데 중간에 주주를 좀 더 모집했다. 즉 추가로 주식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더라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익으로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뭐라고 하냐면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이익을 내야 될 때는 이 영업활동 이외에 다른 주식거래는 없다고 가정할 것.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언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도 도중에 즉 중간에 추가적인 자본 출제가 없었대요. 주주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돈을 더 가져다 줄 거야 이런 거 없이 자본의 증가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자산이 처음에 3억이었고 부채가 1억이었고 자본이 2억인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자, 이 회사 나중에 자본을 보니까 요 자본이 4억이 아니라 5억이더래. 이상하다. 아까 이익이 2억이라서 자본이 4억이어야 하는데 왜 5억이지?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에 자, 자산 그래서 이제 2억 더해서 5억 이 상태여야 하는데 왜 얘가 4억이 아니라 5억이지? 라고 했더니 우리 회사 주주들이 회사 좀 더 키워보자 라고 해서 회사에 1억을 더 가지고 오면서 이 주주가 주식을 더 추가로 출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출자를 해서 더 돈을 가지고 와서 자본을 1억 원어치 더 가져가서 이렇게 5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준 거예요. 이런 도중에 추가적인 자본 출자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이런 추가 출자 이런 거 전혀 없다면 당연히 기초 자본에서 이익이 더해진 만큼 기말 자본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우와, 이제 지금까지 봤던 화면이랑은 조금 다른 화면이 떴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고요? 여러분들 요즘 S전자 관심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여전히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자, 내용을 보면 S전자에, 즉 삼성전자에, 삼성전자. S전자 하니까 이상하죠? 삼성전자에 재무제표에 제일 첫 번째 재무상태표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막 이거 엄청 잘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강사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텐데 이 교재에도 나와요. 이 전자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셔서 이 삼성전자다 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그냥 약식으로만 보여드리니까 뭔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요거는 이제 2020년 11월 16일 날 분기 보고서다 라고 해서 올라온 거고요. 분기 보고서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1년치를 다 보여주지 않고요. 3분기 말 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3분기 말이다 라고 하면 날짜 언제까지예요? 우리 1분기는 1월부터 3월달까지, 2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죠. 그래서 3분기 말이니까 요 1월 1일 시작했을 때부터 9월 30일까지, 4분기 말이면 12월 30일까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52기다라고 해서 52기는 3분기 말에 대한 이제 9월 30일까지지만 옆에 비교할 수 있게끔 항상 작년도에 대한 자료를 줘요. 그래야 작년도보다 이 회사 유동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액수가 유동자산이다 라고 해서 얼마가 나와 있냐면 849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야, 삼성전자도 8천만 원 정도밖에 없잖아, 유동자산이. 에이, 뭐 이 정도면 나도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요거 단위 보셔야죠, 단위. 100만 원. 즉, 여기 뒤에 뭐가? 공이 6개나 생략이 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저도 이 정도 숫자는 잘 안 읽어서 잘 몰라요. 자,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기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이제 7,200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8,000으로 유동자산이 좀 증가했어요. 작년도 2019년도보다는 작년도도 아니죠. 이제 재작년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재무상태표가 조금 더 유동자산이 지금 현재 증가한 상태이고 유동자산도 있지만 자산의 유동자산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동자산도 있죠.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한 것은 우리 구분표시 원칙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자산의 총계를 제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228, 286, 그 다음에 88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쓰려면 잘 써야 되는데 그쵸?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28, 286, 그 다음 881. 자, 이게 자산의 총계예요. 제가 이걸 왜 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서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왔고요.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고요. 자본의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이익잉여금이랑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부채와 자본총계,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요. 당연히 이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28, 286, 88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와 일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맞는 상태로 공시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아, 그 S전자 틀렸더라. 자산과 부채 자본의 총계가 안 맞아. 이건 명백하게 잘못 작성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럴 리는 없고요. 네, 지금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맞춰서 공시를 하겠죠.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된 내용을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거냐면 손익계산서도 같이 볼게요.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웨이 강의 들으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 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왜냐면 이제 재무상태표만 배운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보셨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손익계산서다 라고 해서 이 날짜부터 틀리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데 이제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그 같은 기간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3분기까지, 1월부터 3분기까지, 9월달까지 얼마의 매출이 있었느냐. 작년에는 얼마가 있었고 올해는 얼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분기에 대한 3개월치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월부터 9월달까지 누적액도 보여주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월치에 대한 매출액만 조금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3개월에 대한 매출액이다라고 해서 4780123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마 S전자의 3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4,700만 원? 아니겠죠? 이 뒤에 공 6개 생략된 상태예요. 자,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다라고 해서 비용을 구분해서 표시해주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가 과로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영업 손실이 난 회사니까 이 회사 좀 영업활동이 안 좋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법인세 비용에서 마지막 당기순이익과 주당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각 주당 이익이 얼마씩 나오고 있는지 주당이익 이런 거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막 가지지 않아서
네,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주당 이익이 뭐 전년도보다 높아졌구나 이 정도만 좀 보지 그 외에 특별하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이제 현금 흐름표로 넘어올게요. 저희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제표 다섯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그리고 지금 배울 현금 흐름표. 자, 그 다음 잊지 않으셨죠? 주주에 대한 자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본 변동표. 마지막 부연 설명을 하는 주석. 자, 강의 끝부분까지 가시면요. 이런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도 S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현금 흐름표도 여러분들 뒤에 문제 풀 때 회계 첫 걸음에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문제 배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 책에. 뒤에 이제 계정 과목 이해하기에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간혹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뭐 앞에서 발생주의다, 발생기준이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현금만, 오로지 순수하게 현금만 어떻게 들고 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입금, 출금, 즉 유입과 유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당해 회계기관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영업, 투자, 재무활동 나와 있어요. 영업활동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영업활동에 대해서 보기 전에 앞서서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대략적인 약식의 현금흐름표를 봐주셔야 될 텐데요. 자, 현금흐름표 날짜 보이십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자, 우리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재무상태표다 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는 이 시점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누가?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었죠. 현금 흐름표 어디에 와야 돼요? 현금 흐름표도 손익계산서처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도 어떻게 된다? 자본 변동 표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일정한 기간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 내용이니까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게 특정한 12월 31일 날짜에 얼마 유입됐고 얼마 유출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얼마나 유출이 되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현금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의 증가, 감소를 모두 다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100이 있었다.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0이었다. 현금 유출이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다 라고 하면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30이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 90에 현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현금 유입이 90이 되었군요. 자, 기초에 이 회사 현금은 11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말의 현금 전체 금액은 200이 되겠군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상에 우리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에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현금이 얼마? 200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의 결과값으로 기말의 현금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의 액수와도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 활동이 뭐고 재무 활동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그냥 넘기시면 조금 나중에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좀 잡고 외우시면 더 좋고요. 물론 이걸 외우지 않고 시험장 갔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잘 맞추면 되니까 합격은 하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은 합시다. 종종 나와요. 뭐냐? 영업활동이 뭔지,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 뭔지,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 뭔지 이걸 구분해달라는 건데요. 자, 생산, 구매, 판매활동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내 회사, 에어프라이기 회사면 에어프라이기라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오잖아요. 이런 원재료를 사오면서 돈이 유출되는 거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에어프라이기를 완성시켜서 상품을 매출하고 회사가 받는 현금이 있겠죠. 네, 그런 유입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으로 넣습니다. 자, 그럼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은 뭐냐? 자, 현금의 대여, 회수. 즉, 회사가 누군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연이자 12%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굉장히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다 투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금의 유입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대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나가니까 유출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주식을 투자하고서 내가 돈이 나가면 유출,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 다시 돈이 유입되는 현상도 있겠죠. 그리고 투자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유형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무형 자산을 취득할 때는 돈이 유출되겠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산들을 처분하고서 돈을 받으면 유입이 있겠죠. 이런 거 이제 투자 활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재무 활동은 뭐냐? 현금의 차입 및 상환 활동. 즉, 내가 어디서 돈이 궁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돈을 빌리는 상황은 투자가 아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 활동. 그래서 돈을 차입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고요. 이자가 나가거나 아니면 차입했던 돈을 다시 상환하게 되면 돈이 유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과 관련해서 주주가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준다라고요? 그럼 배당 주는 부분에서 주주의 지분만큼, 주주만큼 배당금이 외부로 유출되겠으니까요. 이 현금의 유출로 보여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쭉 설명을 들었는데 알듯 말듯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요. 자,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의 구분 표시에서 자산에서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었잖아요. 유동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자본.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저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방식이 잘 맞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기억하기가 수월해요. 요 부분, 물론 정확하게는 요 부분이지만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 여기는 영업활동으로 기억합니다. 뭐 100%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고자산에 대해서 구매할 때, 판매할 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투자, 유형, 무형 이쪽, 비유동자산 쪽을 저는 투자활동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입하는 거, 부채, 그 다음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배당을 지급할 때의 내용, 여기는 모두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져다 놓고요. 유동자산 쪽에 해당하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건 영업활동, 투유무기 쪽은 투자활동,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오른쪽은 재무활동, 이렇게 구분을 하고서 문제를 읽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잘 맞으셔서요. 시험 문제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하라고 하실 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현금흐름표 작성법.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직접법이고요. 하나는 간접법이에요. 자, 직접법이 뭐냐 봤더니 매출액, 이자 수익 등 영업활동의 거래 원천별로 유입된 현금흐름에서 매출원가, 이자비용, 영업비용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차감해서 현금주의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영업활동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럼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내가 돈이 나갔다, 돈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었다 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직접법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직접법 방식보다는요, 사실 저희는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냐면 간접법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간접법이 뭐냐?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한대요. 사실 이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현금흐름표의 양식을 딱 보여주고서 이게 직접법으로 그린 현금흐름표인지 이게 간접법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인지 너 구분해봐 라고 하면 그 제일 꼭대기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에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간접법으로 작성한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안 보이면 그냥 직접법으로 작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하래요. 그래서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해 주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할 때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써요. 근데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도 보셨지만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요. 회사가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차변에 뭐 급여나 이런 비용을 인식을 해요. 근데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돼서 인식은 했지만 오늘 급여 지급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부채로 기록을 했어요. 문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급여라고 비용을 만드는 순간 요 비용에서는 100이 차감이 되어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현금흐름표는 뭐예요? 순수하게 현금이 나갔을 때만 유출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현금이 실제로 나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되 이렇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다시 더해서 가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하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라는 건요. 자, 분명히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해서 이자 받아야 되는 이 당해년도에 발생된 기간에 따라서 인식하는 수익이 70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늘 돈 주기로 약속한 날짜는 아니야.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원금 갚을 때 이자도 같이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어요. 미수 수익이에요. 받은 돈 없어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다. 미수 수익이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부분도 우리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서 수익 자리에다가 표기를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 자리에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현금의 유입은 없었어. 현금의 유입은 없었는데 발생주에 따라 수익을 올려놨을 뿐이야. 그래서 당기 순 이익이 현재 플러스 70인데 이 플러스 70에 대해서는 현금의 유입이 없었던 수익에 대해서는 현금의 유입이 없었던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감을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이렇게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었던 비용은 더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었던 수익은 빼는 방식으로 해서 현금의 흐름을
구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을 가감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해 주는 방식을 간접법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돈이 나간 지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온 지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순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발생 주의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작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금흐름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려면 다시 또 장부를 다 뜯어서 현금이 실제로 나간 게 누군지 들어온 게 누군지 이걸 하나하나씩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가져다 놓고 그 단기 순이익에서 이렇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과 현금의 유입이 없었던 수익만 골라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현금의 유출이 얼마 있을 것이다, 유입이 얼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적으로도 간접법이 훨씬 더 거의 압도적으로 간접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S전자 아까 계속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현금흐름표 보시면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죠. 이 당기순이익은 바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금액이겠죠. 자본변동표 갈게요. 자본변동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변화 내역을 자본 구성 요소별로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주식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또 늘어났던 자본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해서 줄인다거나 이런 걸 나타내주거든요. 근데 앞에 현금흐름표보다는 조금 빈도가 떨어져.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내용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본변동표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자본의 합계에서 이 자본의 구성 항목별로 자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마지막 주석. 자, 주석은 뭐라고요?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부연 설명해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얘들 서식을 보면 재무제표 주석 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일반적 사항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1969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왜냐면 이런 건 재무상태표에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재무제표 간의 상호관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조금 더 풍부한 예를 가지고서 재무상태표다라고 해서 자산의 유동자산의 현금이 얼마이며 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채는 얼마고 자본은 얼마며 그래서 이 자본 안에 이익, 잉여금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 현금, 재무상태표 현금은 어디에서 넘어올 거고요?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 안에 이익잉여금은 어디에서 넘어올 것이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부터 보시면요. 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시면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법인세 비용까지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2200. 이 당기순이익 2200이 바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 쪽에 2200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이다 라고 해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인 2200부터 시작해서 현금의 유출이 없었던 비용은 더해주고 현금의 유입이 없었던 수익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초 현금을 더하고 기말 현금을 산출하게 되고요. 이 기말 현금 산출한 게 바로 누구랑 똑같다? 네, 재무상태표의 현금과 일치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호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왔어. 나는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보겠어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현금흐름표의 당기순이익과 채무상태표의 자본의 이익잉여금 쪽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서로 일치하는지를 보겠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말현금이 채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현금과 일치하는지를 보겠죠. 그리고 나서
잘 일치하면 이제 일단 기본은 맞았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퀴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재무회계는 주로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관리계는 주로 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영 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키포인트 잘 기억하시나요? 외부다 라고 하면 재무 회계, 그 다음에 내부다 라고 하면 관리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O. 이걸 바꿔서 쓰면 당연히 X겠죠. 재무는 외부, 관리는 내부. 자, 과거의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는 재무상태표이다? 여러분들, 이건 저랑 진짜 같이 숨만 쉬었어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는 누구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라는 표현 틀렸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배열하고 유동성이 높은 건 나중에 표시해요. 자, 높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유동성이 높은 걸 먼저 표시하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낮은 걸 먼저 쓴다라고는 틀린 겁니다. 자,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 수익 비용을 인식한 뒤에 비용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을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그랬죠? 실현주의는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비용이라고 했다고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자,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변화 내역을 자본 구성 요소별로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자, 이것은 자본변동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 자본변동표였습니다. 기본적인 정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실물로도 보셨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저희 이번 강에서는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는 재무제표 다섯 가지 구성요소 실제로 보았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은 이익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손익계산서에 대한 양식뿐만 아니라 이 재무상태표 기초와 기말의 자본을 가지고서도 추가적인 출자나 이런 자본의 변화 없다면 이익이랑 동일할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즉 재고자산 쪽 활동, 투자활동 즉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활동, 그 다음 부채와 자본에 대한 재무활동을 가지고서 이 세 가지 활동을 우리가 현금흐름표에다가 담는다라고 했었고요. 직접법 양식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간접법 양식으로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는 현금흐름표 작성을 훨씬 더 자주 많이 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진행해봤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하는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에 대한 장부의 기록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 건지, 그런 장부에 기록하는 자세한 방법들을 다음 강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